네가 가고 싶단다고 나라에서 그냥 가라고 써. 일단 소속기관장이 승인해주면 갔다 올 수 있대요. 우리 면장님이 승인해주면 갔다 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세상 일이 그렇게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엄마, 나 일 무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내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신청만 하면 면장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 그래서 가면 얼마나 걸리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요. 그렇게나 오래? 저 그럴 것 같으면 결혼을 하고 가야지. 난 당분간 결혼 생각 없어요. 결혼을 생각으로 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아니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유학 가겠다고 난리야. 진즉 공부할 땐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겠다고요. 어쨌든 그런 줄 아세요. 나 엄마가 막아도 유학 꼭 갈 거예요. 미안해요. 제시한테는 결정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결정되면? 어떤 결정이요? 수소까지 다 끝내놓고 비행기표까지 다 사놓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의 결정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겨우 고작 난 종수 씨한테 그런 사람밖엔 아니었나요? 미안해요. 확실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결정한 거라. 종수 씨한테 나 이렇게까지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진 씨. 미안해요. 이렇게 따질 주제도 아닌데 하숙생 주제에 주제가 넘었네요. 아, 진 씨. 안녕하세요. 젊은 사람이 어째 저리 피주 한 그릇 좀 얻어서 먹은 것 같을까? 김가야, 네가 애를 쇠를 패서 저리 된 거 아이가?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오. 술이 그런 거지. 아, 저 동수가 유학 간다는데 술 한 잔 받아주었어 갔다. 아, 그러지 뭐. 아, 국회의원 조상묘 정리요? 아, 엊그제 왔던 조명 말이야. 아, 이거 면장님도 아시나요? 비서가 나한테 직접 전화했더라고. 전 싫습니다. 이런 일 하려고 공무원 된 거 아니거든요. 누군 이런 일 하고 싶어 하나? 안 그래들? 잔말 말고들 해. 하고 나면은 이것들 좀 생길 거야. 응? 전 싫습니다. 공무원 윤리원장 어제도 이런 일 하는 건 없거든요. 윤리헌장? 역시 종갓집 있는 집 자식은 달라. 먹구멍이 포도청인데. 자, 우린 갑시다. 가. 그래, 그래. 가자. 빨리. 네. 아니, 공무원이 국회의원 따까리도 아니고. 아니, 동네 북도 아니고 말이야.
역시 우린 통한다니까. 어쩐지 자꾸 이 길로 오고 싶더라니. 계속 궁시렁대면서 오던데 그거 나한테 텔레파시 보낸 거죠. 한미정 와라, 한미정 일로 와라. 아, 무섭다. 찡그리고 다니지 마요.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잖아요. 한 선생이랑 복 많이 받고 받으면 나 좀 나눠줘요. 받고선 바로 날라버리려고요? 유학 간다면서요? 치사하게 친해지자마자 도망가냐? 기껏 친구하자더니. 아, 내가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자놓고. 뭐 어쨌든 친구 먹기로 했잖아요. 근데 가버리면 난 누구랑 놀아요? 그래서 가려고요. 댁 같은 사람하고 입씨름하기 싫어서요. 그럼 잘됐네. 가기 전까지 나랑 놀아줘요. 나 지금 댁이랑 놀 심정 아니거든요. 뭐에 저렇게 화가 났지? 에이, 놀자. 진짜 놀자. 아, 나요. 놀긴 뭘 놀아요. 혼자 놀아요.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꿈도 많았고요. 외교관도 되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고. 그런 꿈 안 꼽은 사람이 어딨다고. 이렇게 시골 구석에서 내 인생 끝난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유학은 언제 갈 건데요? 생각 중이에요. 언제가 좋을지. 맹숭맹숭 뭐야. 가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확 떠나든가. 유학 가고 싶은 거 아닌 거야? 에이씨, 아, 남의 속도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나 지금 머리 뽀개질 것 같거든요. 갈 마음은 먹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 다 그만두고 가는 게 잘하는지 진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엄마가 반대하시니 그것도 부담스럽고. 에휴, 여기 컴맹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마음맹도 있네. 마음맹? 여기를 잘 좀 들여다보라고요. 머리 말고 내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내 마음이 원하는 거라? 내 마음이 원하는 건 보지도 못하면서 남들 시선 때문에, 남자는 성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잣대 때문에 결정하지 말고. 유학 가고 싶다고요. 못했던 공부 마음껏 해보고 싶다고요. 좋아요. 근데 도대체 공부해서 뭐 할 건데요? 공부하면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아지고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래서요? 월급 많아지면요? 인정받으면요? 엄마 아버지 좋은 집도 사드리고. 지금 집도 좋지만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다 자랑도 하시고. 지금도 다들 종수씨 칭찬하던데? 그건 인정받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요? 그렇게 국회의원, 장관 계속 승진해서는요? 나이 많이 들면 고향에 내려와서 이쁜 집 짓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